시계가 이렇게 뚫려 있네. 야 진짜 약간 80년대 한국 시장 같다 되게. 80년대 동네 시장이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. 얼음 되게 시원했어. 야 진짜 옛날 그거네. 진짜. 생선 가게 옆에서 얼음 가게에서 얼음 받아다 쓰고. I'm okay, I'm okay. Thank you though. 이런 가방 되게 싸긴 할 텐데 그지? 일단 안에 들어. 이게 디올 가방인데. 어? 디올 가방인데. 디올 대신에 베트남 이렇게 써있네. 아 이상한 냄새 나는 것 같은데? 어 아까부터 조금 내가 아주 그냥 이런 분위기구만. 여기도 약간 냄새가 난다. 뭐 한시장은 약관데 이렇게 보면 한시장은 특정 지역만 나는데. 아 여기 두리안이 있네. 두리안이 이렇게 두리안이 이렇게 가운데 자리 잡아 버리면 노답이지 진짜. 어우 냄새야. 어우 딸기 얼마야? 딸기 아닌데? 한 딸기인데? 망고 14만. 어우 냄새야. 배달도 하나 막 가게로. 이스턴 게이트, 웨스턴 게이트. 뭔데? 뭔가 커피 도구들. 아. 그러네. 잠깐만, 여기 어디가 이스트야? 이스트, 일로 가자. 뭐 더 안 봐도 될 것 같아. 이런 분위기구나. 뭐 여기서 뭐 살 것도 아니고. 커피 되게 많아. 커피 베이스. 그렇네. 근데 저거는 저 디자인은 짭이 너무 많이 나와서 정품을 사도 애매해질 것 같아 이제. 안정품인 사람과 정품인 사람은 알겠지. 이런 거 진짜 약간 동남아 옷. 이런 티셔츠는 괜찮아. 어, 저거 어때요? 뭐? Made in Vietnam. 아, 포. 응. 귀엽네 티셔츠. 저런 티셔츠도. 아, 미키 봐. 보여 미키? 저거 스누피도 아, 있어. 스누피. 어 그러네. 맘대로? 맘대로. 호치민. 응. 잠이었어. 아. 정신없어.